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난달에 우리는 일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환우분들이 책을 읽고 궁금증이 더 그렇죠. 많아졌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잘 모르고 있는 터라 저희 환우분들이 질문해주신 질문을 가지고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형 당뇨병은 이제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정말로 완치가 불가능한지. 지금으로선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죠?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면역을 제거해야 병이 낫는 거죠. 근데 면역을 제거하면 면역결핍증, 그냥 뭐 에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또 에이즈를 만들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지금 좀 어렵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면역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현대 의학으로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머질 가지고 치료하려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형 당뇨병 환우들이 피아로 인슐린을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사에 대한 사실은 이제 선입견이나 이런 오해들도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혹시 그 피아 주사 말고 뭐 인슐린을 먹는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먹는 인슐린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슐린이 제때 제 양이 흡수가 돼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먹는 인슐린은 기저치는 만들 수 있는데 식사 때 올라가고 필요가 없으면 빨리 인슐린이 중단되고, 이게 지금 조절이 잘안 되기 때문에 기초 인슐린을 한번 맞는 것을 먹는 인슐린으로, 또 흡입형 인슐린, 붙이는 패치 인슐린 같은 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식사 때 변동되는 여러 가지를 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형 당뇨병은 이제 베타세포 소멸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파세포는 정상인데 왜 우리가 저혈당이 나타나는 걸까요? 인슐린을 안 맞는 상태에서는 저혈당은 절대 없죠. 자, 그럼 인슐린이 들어왔을 때는 인슐린의 효과가 알파세포의 기능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세포에서 글루타곤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강력한 인슐린 효과가 있을 때는 그것을 더 넘어서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알파세포가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뉴스나 블로그에서 일형 당뇨병 발병 요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식습관의 문제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교수님께서 의료진으로서 일형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일형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 원인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오해도 생기고 잘못 인지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세 가지 원인이 뭐냐? 우선 첫 번째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다. 야, 그럼 난 유전병이니까 이거 걸리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난리 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소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인은 유전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문제가 같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아쇠를 당겨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뭐 바이러스 감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들에서 그것을 유발시키는 알러젠이라고 하는 그 식품 단백질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환경적인 독소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면역 발생이 생기면 온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오기 때문에 소인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유발시키는 환경적인 원인이 같이 겹치고 거기에다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때 우리가 일형 당뇨가 온다. 자, 그럼 환경적인 요인이 뭐냐? 예전에 핀란드에서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고 그다음에 또 핀란드에서 제1형 당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우유 먹으면 안 되냐? 뭐냐? 찾았더니 우유 속에 있는 소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 베타세포의 항원을 자극한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데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겹쳐서 오는 거니까 우유를 못 먹는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말고 하나하나 발병 원인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가 한 박자로 탁 생겼을 때 이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확률을 뚫고 진단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발병 요인 자체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럼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개인의 잘못이나 아니면 부모의 잘못된 교육 방식,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온다라는 게 이제 1형 당뇨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진단받아가지고 환자가 올때 유전적으로 소인이 전달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죄책감을 또 이제 가족들이 갖게 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보는데, 내 평생의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있을 때 있는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올바른 대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도 이식이나 뭐 췌장 이식으로 완치를 할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체도 이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수님도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무균돼지 통해서 이제 체도 세포 이식해서 하는 것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많이 진행은 됐습니다. 췌장 이식은 전체를 뭐 띄어서 우선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해야 돼서 우리가 쉽게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안 하고 있느냐? 우선 췌장 이식이나 췌도 이식을 하더라도 그건 끝이 아니라 면역 조절을 계속 해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여를 해야 되죠. 면역 억제제 비용이 사실은 인슐린 치료에 한 10배에서 30배나 비싸요. 두 번째는 계속적인 면역 억제 부작용이 당뇨 합병증 못지않다. 득과실을 따졌을 때 확실한 지금 득이 조금 적다. 또 하나 이제 췌도나 췌장 이식의 문제는 장기가 별로 없다. 간 이식이나 지금 신장 이식은 골수 이식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은 부분 이식이 가능하고 신장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줘도 되죠. 근데 췌장인 경우에 한쪽을 반을 잘라서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보고는 되지만, 우선은 공여자가 당뇨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반만 이식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좀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한정으로 이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췌도 이식을 할수 있는 췌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식을 해놓고 면역 억제를 가능하면 적게, 부작용이 없이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되면 아마 췌도 이식이나 췌장 이식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한 방법이 이제 무균돼지 췌도. 특히 돼지는 거부 반응이나 면역 조절을 할수 있는 유전자 조작을 한 돼지가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또 저희 팀에서 연구했던 거는 그런 무균돼지 췌도를 캡슐화해서 망으로 싸서 면역 억제제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 실험을 했을 때 동종 이식을 캡슐을 씌워서 했더니 면역 억제제 없이 성공을 했던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돼지인 경우에는 이제 이종 이식이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최근에 무균 돼지 췌도에 심장을 이식한 케이스가 보고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49일째 이 심장의 기능을 멈추고 60일째 환자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물론 이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돼지 췌도 심장을 이식했던 분인데, 이게 거부 반응 모양도 아니고, 근데 심장이 왜 이게 지금 기능이 떨어졌지? 이게 지금 불확실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멀지 않았다. 또 하나 희망적인 거는, 이번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4, 5개월 전에 보스턴 지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사람의 줄기세포를 베타세포로 전이시킨 다음에 캡슐화해서 이식을 했다. 그것에 이제 추적 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인슐린 쓰던 거를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돼 간다. 한 명은 인슐린 끊고 아직까지도 90일째 괜찮다 하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베타세포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캡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용기에 담아서 이식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균돼지, 그다음에 뭐 줄기세포로부터의 베타세포 생성,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옆에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어머니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췌장에서 그 베타세포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1형 당뇨인들은. 근데 1형 당뇨인들의 췌장이 안녕히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췌장은 대단히 안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베타세포가 췌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볼륨이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100g 췌장이다. 그럼 1 내지 2g이 베타세포예요. 1형 당뇨에서 생긴 그 자가 면역은 아주 특이하게 베타세포만 딱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췌장은 전부 정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췌장 전체의 문제는 없고, 췌장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만 지금 다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췌장의 안녕은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네. 최근 1형 당뇨 관리의 트렌드가 궁금하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화혈색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혈당의 평균 수치를 보면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숨겨진 게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은 좋은데 혈당의 변이폭이 굉장히 큰 상태로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을 완벽하게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개발되는 여러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기술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혈당이 변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뭐 적정 혈당 범위 비율, 뭐 변동 개수까지 우리가 보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스마트하게 치료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감안해야 되는 게 많고, 옛날엔 당화혈색소 하나 보고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이제는 연속 혈당 측정한 데이터 전체를 보고, 변동 개수가 어떻다, 적정 혈당에 들어간 시간이 몇 분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이게 이제 진화하는 겁니다. 조금씩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고, 이것이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을 하면서 새로이 우리가 의료에 도입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아주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약간의 불만은 의료진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환자를 보는 시간이 짧으시잖아요. 이런 이제 좀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료 시간에 적용해 주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미래의 어떤 내분비 선생님과 1형 당뇨병 환자 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홀터 모니터링을 한다. 24시간 심전도를 찍으면 심전도 찍는 비용 반이면 판독 비용과 반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거를 보고 판독해서 어떤 처치를 하는 의사의 일에 비용이 반이 들어가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 하잖아요. 그럼 측정기 값만 내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과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그 기술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같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형 당뇨병 클리닉을 따로 만들어서 환우들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료를 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의료진한테는 로딩이죠.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 이외에 또 어떤 그것을 하는데 충분한 보상은 없는 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교육 습관도 별로 없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 기술이 의료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외 진료들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들을 같이 고쳐나가야 되는 학회와 환우회와 뭐 의사들,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빨리 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런 교육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에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만성질환 관리 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럼요. 아마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부나 이 정부 정책의 굉장히 변화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중증 질환, 급성기 질환에 대한 큰 병원에서의 진료는 우리가 세계 수준에 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만성질환을 어떻게 잘 하느냐,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좋아질 걸로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네.